중간이 치이는구나. 중간이 치이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자. 여기에 지금 뭐가 탈이 나가지고 구슬을 한 적이 굿한 적, 치성한 적, 소리가 난 적, 무당집에서 뭘 했다던지 이런 적. 너희 엄마 살아계셔? 언제 돌아가셨어? 이제 4년 이제 됐어요. 4년 됐구나. 너희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주를 뜨고, 너희 할머니 때부터 사주를 많이 떴다. 어? 네 사주를 엄청 많이 뜨고, 어? 너희 형제가 며칠간? 5시요. 5시간? 다섯 다 살았어? 아니요, 3년 전에 언니 하나. 오나? 그래. 여기에 엄청 사주를 떠가면서 왜 떠갔어? 뜰 때는 이유가 있겠지. 계속 할머니 때부터 그러고 있을 때는 이유는 한 가지.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또한 가지. 자기가 당신이 그런 줄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런 줄을. 그렇다. 자식을 앞세워라고 본인이 가고 나서 있는데 또 누운 자손이 있구나, 집에. 누워있는 자손이 있어. 누가 지금 아프거나, 어? 신세를 지거나, 병원 신세를 진다든지, 이러는 사람 집안에 있어. 우리 형제 쪽으로? 응. 없는데. 찾아봐봐. 오빠가 며칠 전에 간단한 지방종 제거? 며칠 전 뿐인데. 또 본인은 괜찮아? 저는 뭐 그냥 간단한 지병밖에 없으니까. 간단한 지병 뭐지? 당뇨? 또 그럼 오빠 하나 아 언니 하나 갖고 언니 왜 갔어? 언니는 뇌출혈? 뇌출혈 이렇게만 해도 답 나오는 거지 그지? 간단한 지방종 제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방종이 깨끗하게 나을 리 없을 뿐더러 간단한 당뇨지만 합병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뇌출혈로 언니가 갔다. 엄마가 가고 나서 자식들이 계속 누워야 된다. 여기에는 주상문이 든 데다가 굉장한 그 상문줄이 많이 감겨 있다. 많이 감겨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상들이라 그러면 우때 우리처럼 이런 거를 했는 사람이 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뭐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아랫역으로 있었던 그 할머니들이 이런 행실을 했었다. 징들고 댕기면서 조용조용히 신장로 가가지고 빌어주고 어디 가서 빌어주고 요런 거를 했는 집이 있단 말이지. 그런 양반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황망한 세월이고 엄마 왜 죽었어요? 엄마는 뇌졸중이 계속 왔다가 이제 뇌졸중 와서 뭐이 사이는 심부전이죠. 심부전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수술시켜줘가지고 마음이 짱해요. 여기에서 계속 본인이 짠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놔둘 걸 그냥 조금이라도 저기 할걸 효자되기 노릇한다고 그랬다가 이랬을까 저랬을까 굉장한 마음에 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랬으면 하루를 더 살았을까 그렇지만 본인 잘못은 아니야 그런 얘기는 그런 마음은 가질 일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본인이 지금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딸 자손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한 거에 대한 엄마의 한은 조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명패가 있구나. 엄마 어디 계시니? 산소 아빠랑 같이 산소에 있는데 합장한 건 아니야? 따로따로 따로따로 옆쪽으로 해서 네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25년 정도 됐어요. 2000년도니까 불편하구나 굉장히
집안이. 저희 가정 쪽에서? 네. 줄력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구나. 복잡한데 팩트는 계속 상문이 든다는 거. 아이고. 계속 사람들이 아프다는 거.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위에 가신 분들이 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을 돌보고자, 내려보고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잘 되게 도와주고자 함이나 죽은 자기 때문에 부모라도 귀신이 틀림없고 한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구중구천을 떠돌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 새끼 냄새가 나고 내 새끼 집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한 것이 죽은 자가 쓰다듬은 이 가시손이 될 수밖에 산자한테는. 그래 산자는 자꾸 아프고 쓰다듬어도 내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 구신도 피눈물이 난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게 낫겠지 하는 헛된 그런 귀신들이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언니가 아니고 귀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대우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게 부모든 누구든. 복부조 잡으려면 해서 다 이거 대수되면 치고 집안에 이제 산 자는 잘 살도록, 죽은 자는 좋은 곳으로 가도록 뭔가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공수. 궁금한 거. 자식들이 중국 안방이구나. 중국 안방이야. 컬러풀해요. 예. 네. 아주 그냥 뭐 도서사방으로 아주 그냥. 예. 네. 와, 힘든 쪽이에요. 근데 우리 신묘생이 지금 12월하고 지금 24일생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상처가 말하지는 못하나 굉장히 그 뭐랄까 깝친다고 돌아다니고 뭐 밝게 다닌다고 뭐 자기네들 저기에서는 그러는 모양인데 집에 오면은 괜시리 좀 마음이 뭐 이렇게 답답하고 조금 그래. 예민해져요. 그리고 막 이래놓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15살이야. 15살이면은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아이 아니야. 애기 아니지, 그지? 이 아이가 이 줄을 조금 타는구나. 타기 때문에, 저 왜 저러지? 뭐지? 얘기 안 한다, 어차피. 얘기 안 해도 했다 하면, 막, 뭐가, 그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을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참을인자가 터져버리면 있잖아. 쳐버린다고. 끝장을 봐야 되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제일 불편하고 네. 어려운 자식. 눈치를 보고 둘째 자손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신의 줄을 약간 칠성의 줄이라고 하지. 우리 같은 이런 줄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칠성의 그 끈을 조금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여기 내가 얘기했던 굿 안에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몫을 짓지는 않아요. 황씨가 중에 민씨 안땅이기 때문에 이 민씨에 관한, 황씨에 관한 모든 것들은 그 굿 안에서 끝납니다. 조상 대우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추진자들은 한을 풀어가지고 극락응생을 시켜야 되는 거고, 있는 자손들은 그 직성들을 모두 돌려가지고 선한 자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도 만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감겨 있어요. 감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우울증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살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기운도 없어. 보따리 살아서 차라리 내가 나 혼자 가버릴까? 어디로 가버릴까? 이러면 그냥 짐을 싸고 챙겨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의지 자체가 짐을 쌀 기운도 없어. 그치만 대주하고 기주님하고는 이혼도
아니 되고 사별을 목표로 하는 게 나을 거야, 차라리. 아, 100년 해봐야 오래 살아야 되네요. 그런 기운은 조금씩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다투고 하는 거는. 애기도 우리 큰딸도 내년생 돼서 얘는 뭐에 취미가 있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게을러요. 답답하네 진짜. 맞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얘는 도대체 뭐에 취미가 있는 거야 이거? 지금은 열녀들인데? 학교도 어디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내 없고, 말에. 그냥 가는 거니까 가는 내 거고, 말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격이 밝지도 내 말에. 않고, 애들 전체적으로 이거, 다 뭔가 좀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 돈 주고 자식 살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말할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믿었거든. 생각해보고, 여기 구단 차례해야 된다. 여기 너무 많다. 일이. 너도 그렇고, 저요? 황씨도 그렇고. 저도 인생이 힘들어서 너무 고달프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모든 게 지금 그냥 지쳐 있는 느낌? 해답이 없어요. 하나의 답이 남한테 해를 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상처를 다 받는 느낌? 내가 까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내가 대인관계를 많이 접촉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 아닌데, 그지? 자꾸 어디로 숨고 싶은 마음, 그렇지. 모든 일에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러면서 점점 더그 죽은 것이처럼 색은 점점 더 짙어질 거고, 자식은 한살한살 먹으면서 더 엄마를 뜯어 놓을 거고, 어디 가도, 오도 가도 못하게, 철장 속에 갇혀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가 돼갖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죠? 그쵸.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근원과, 첫 번째의 사건의 근원은, 신랑을 만난 거겠지만, 그지? 이제 만나지가 내가 아직까지는 그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만 그치, 사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이건 뭐첫 번째로 뭐 그랬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덕분에 그래도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쁜 자손들을 낳아놨는데, 자식들을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니, 이거는 대한민국의 조선국에 어디라도, 야, 이뭐 미국이고 어디고 다안 그렇겠어? 맞아요. 그랬는데, 특별한 행동을 보이고 특출한 행동을 보이는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원래 정수리 부물이 발뒤축까지 가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 없는 자손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에 대한 뭔가 실마리를 잘 풀어가고 용암만심 만나가지고 그거를 올곧게 다 해결을 해놓고 나면 어머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이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많은 데다가 하지만 해결 방법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저희 같은 경우는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름이 되게 특이해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특이한데 이거를 개명을 아니요. 할 필요는 없는 네. 거예요. 전부 다 손댈 필요 없어. 어떤 탈도 그런 탈이 아니니까. 이건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탈이지, 지병에 대한 탈이고, 줄상문이 들었는 거에 대한 그 조상의 탈이지, 자손들은 아무 잘못 없어.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지금 암이에요. 그지? 근데 누워있다는데 왜안 누워있대? 좀 수술했지만, 그래도
형제 쪽으로 물어보길래 왜 남편을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 암이에요. 사별이야. 얘기했잖아. 그게 금방은 아니겠죠? 알 수 없죠. 주사꾼이 들었는데 다음 타자 누가 될지 알게 뭐야? 아니라고 그래 왜? 그냥 지금은 수술도 잘하고 그냥 꾸준하게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누구는 꾸준하게 뇌졸중이었다가 어쨌다가 누구는 꾸준하게 그러고 있다가 뇌출혈로 그런 누구는 꾸준하게 있다가 또 그냥 한 방에 이제 이별 아닌 이별을 하는 게 저는 두려워요. 모든 게 두려우시면 대수대명을 치든 어떻게 하든 보험 하나는 듣는 게 낫지 않아? 그 뒤에는 늦어. 죽은 자를 살리겠다는 게 무당이 할 일은 아니야. 그거는 의사가 할 일이지, 그치? 근데 이런 줄들로 인해가지고 줄상문이 낀 상태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당이 그거를 맞추는데 그걸 허망하게 보내는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 말 들을 걸. 이렇게 하는 것 또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과 같지 않을까? 그럴까요? 나는 그러시다.